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심부름을 시키는 과정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 한 과일 창고 안에 수많은 과일들이 놓여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단맛이 나는 여름 과일들만 찾고 싶다고 해보죠. 이 상황에 심부름꾼은 단맛이 나는 과일들을 먼저 추릴 것인지 아니면 여름에 나는 과일들을 먼저 추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지에 따라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고 안에는 너무 많은 과일들이 있고 창고 주인은 여름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과일이라는 세부 분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은 모든 과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만약 창고 주인이 미리 계절별 과일이라는 세부 분류를 정리해뒀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단맛, 신맛 등의 맛을 기준으로 과일을 정리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이처럼 검색이라는 과정은 미리 준비해둔 세부 분류, 태그 등이 없으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검색 시스템의 경우 키워드만 똑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무엇을 찾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